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되게 남성들의 근력, 근육을 강화해주고 전반적으로 남성 더 남성답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점차 감소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발기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서 다 나타나요. 근육의 크기가 작아들어요. 수분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아버지들 알통은 이렇게 하면 밑으로 빠진대잖아. 네, 흔히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남성들이 근력이 많이 저하되면 발기 능력도 많이 저하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들의 성만큼 개인차 큰 건 또 없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 이야기들 조금 해봤는데 이 남성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성들이 이런 마음, 내가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항상 더 하고 싶단 말이야. 청년같이 딱 벌떡벌떡 서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내려다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약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른바 남성들의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뿐만 아니라 도구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발기부전이 왔을 때 어떤 도구를 쓰면 이 도구에는 뭐 주사제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들어갈 세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마음은 원해서 또 저물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부인에게 다가갔는데 부인이 매몰차게 왜 부인도 함께 늙어가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 알지만 나를 매몰차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안에서만 하랴? 나도 밖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란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53세면 평균적으로 외도가 끝나는 나이에요. 53세가 왜? 이때는 거의 발기부전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슬슬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이 느끼죠. 요새는 53세는 외도를 하러 나간답니다. 이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른바 잘 알려진 성매매가 새로운 노년기 이슈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들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남성들이 과거보다 더 건강합니다. 과거 왜? 운동하죠. 밥 잘 먹죠. 건강검진하죠. 그쵸? 남성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여성들보다 더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부부들이 함께 살잖아요. 요즘에 함께 사는데 여가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여가 시간은 하루에 평균 14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 다 놀아.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부들만 또 많이 살잖아요. 부부들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게 부인이요. 근데 어떻게 눈 뜨면 보이는 게 부인인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아직 건강하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인은 가시잖아. 나가고 안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성과 관련돼서 갖게 되는 소외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근에는 여성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른바 황혼이혼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황혼이혼도 여성들이 많이 먼저 제의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성 때문에 제의를 하는 건 주로 남성들입니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이혼 상담을 하는데 한 그 이렇게 여러 팀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상담이에요. 딱 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분이 70대 부부인데 이름만 딱 대면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협의혼을 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인 즉 요는 뭐냐 그 부인께서 폐경이 45세에 되셨대요. 45세에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72세인데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성관계를 안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너무 건강하세요. 뭐 아침마다 텐트를 친대. 아침마다 그 연령 연세 되셨는데도 근데 부인께서는 관절염도 있으시고 불편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외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명 황혼 외도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부인께서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지 않고 그때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냥 가셨어요. 취하고 이게 아주 잘 된 경우이긴 한데 이제는 무조건 남자들 보고 참을할 때가 지났다는 거죠.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비로소 남은 앞으로도 더 오래 살아야 될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남성의 신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남성의 신체 부분 말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성의
정서예요. 남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고 여자들이 빈둥우리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남성들은 어떤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겪는 노화에 대한 치명타가 얼마나 큰 건지 남성이 역할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어떤 식으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보다 다툼없는 부부관계 보다 더 나은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노화를 경험하고 이 노화는 발기부전을 통해서 성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발기부전도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측면들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나중에 정서적인 변화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들도 단순히 성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남성들이 겪게 되는 노년기 성에 대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